발로 만든 득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우선 뭐 우선 나가서 홈베이스 들어와야 1점이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빈자 빈틈이 생기면은 한 베이스라도 더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운 좋게 2득점까지 한 것 같습니다. 그 번트 실패 번트 준비하고 있을 때 공 빠뜨렸잖아요. 네. 그때 뛸까 말까 고민하는 게 뭐였었는데? 그냥 공이 앞에 떨어졌으면 안 뛰었을 텐데 공이 뒤에 떨어지길래 그냥 에러 모르겠다고 뛰었죠. 오늘 멀티히트까지 치고 네. 했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우선 좀 안 좋은 타격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주어진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시즌 기기 때문에 뭐 한 게임 한 게임 소중히 잘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첫 고척 경기인데 팬분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. 네. 팬분들한테 항상 홈보다 원정을 더 가득 메워주신 저희 삼성라이온즈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순위에 들뜨지 않고 1승 1승 소중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오늘 그 지금 어제 졌지만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. 주장으로서 어떠신가요? 일단 태인이가 저희가 연패 안 할 수 있도록 잘 던져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할 때 지찬이가 또 점수를 내줘서 네, 오늘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오늘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.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고척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홈 경기처럼 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서 조금 놀랬는데 네,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응원 열심히 해준 덕분에 연패하지 않고 이제 또 연승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작전이 있으신가요? 그냥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뿌리는 거 무슨 소리야? 그냥 뿌려야 돼. 작전 있으신가요? 아니요, 그냥 뿌릴 건데. 오성 선수한테 한마디.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 야구할 수 있어. 영광입니다. 어릴 때 보셨나요? 오성 선수. 어릴 때 완전 애기 때 승화 선배 보고 야구했어. 오늘 실제로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? 처음 봤을 때 리틀 야구 때 처음 봤거든요. 실제로 그때 악수하고 이제 그냥 손 안 닿고 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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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야 내가 10만 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게임. 게임. 나이스 플레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등판할 때 어땠나요? 그 전에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등판할 때는 뭐 일단 경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거의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. 좀 감회가 어떠신가요? 가장 좋은 거는 삼성이라는 팀에서 원 팀에서 이런 기록을 다 세운 거 그리고 뭐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시아 최다 세이브라는 기록인데 그렇지만 저는 예전부터 스스로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기록인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한국 프로야구 조금 짧은데 이 삼성이라는 팀에서 또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런 최다 세이브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큰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근데 올해 마무리 능력이 진짜 옛날 전성기 때처럼 거의 이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좀 어떤 걸 좀 다르게 준비하셨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?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. 네, 이렇게 선수들이 잘 챙겨주니까 네.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. 야구도 네. 잘하고 있고 그래서 좀 팀 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? 저는 삼성라이온즈 팬분들을 이 자리에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. 저희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이런 분위기를 정말 이 관중석에서 홈팀뿐만 아니라 홈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원정을 와서도 정말 선수들이 이 열기를 느낄 정도로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게 팬분들에게 어떤 이런
많이 이길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좋은 경기 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같이 조금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성적을 되게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.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뭐 시즌 초반이지만 저희가 이런 지금 아직 뭐 1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선수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